원하는 아웃풋을 못 내거나 또는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시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피디님 안 피곤하세요? 아침부터 불러내셔서 좀 피곤합니다. 아니 어제 부산에서 저희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또 아침에 나오니까 제가 죄송해가지고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쌩쌩하시네요. 피디님은 좋겠다. 대표님 원래 체력 좋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40대가 되고 나니까 체력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선배님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30대랑 40대 정말 체력이 다르다, 운동해야 된다 이 얘기했을 때 그 무슨 핑계야 라고 했는데 정말 30대와 40대 체력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부산에 10시간씩 운전하고 갔다 와도 다음날 새벽 4시면 일어났거든요. 2시간 자고. 근데 6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내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30대랑 40대랑 체력 말고 달라진 점이 또 있어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여유가 확실히 생겼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공감을. 왜 어떻게 저렇게 못하지? 왜 핑계를 대지? 왜 실행을 안 하지? 항상 제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 다닐 때 후배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되게 타이트한 선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근데 피디님은 그럴 수 있다가 그냥 평생 되시는 분인가 봐요? 저는 엔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좋은 사람이네. 아니 저는 절대.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저렇지? 저거 다 핑계야. 못해놓고 실패해놓고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사람이 대상자다 보니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타이트하고 실수하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딱 40대가 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해도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랑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님이 항상 투자를 얘기하지만 핑계 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엔 절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니까. 근데 지금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부드러운 시각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셨으면 우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PD님한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도망갈 텐데. 어제 몇 시 잤습니까? 어제 한 2시 잤죠. 어제 영상 다 정리하고 잤습니까? 영상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정리하고 빨리빨리 넘겨줘야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촬영하는 건데 어떻게 넘겨줘요? 공기가 달라지네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 말고 또 있어요? 또 이제 남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고 하면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여유도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표했던 거를 제가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웃풋을 원하는 만큼 내지 못하면 30대에는 저를 학대하는 수준으로 자책하고 못 살게 굴었거든요. 가난하고 못 살고 무기력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채찍질 하듯이 저를 엄청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혹시 기회를 그렇게 해서 제가 놓치거나 원하는 아웃풋을 못 내거나 또는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시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단 흘려보내면 지금은 못마땅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자신에 대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도 되게 좋은 물건을 계약 직전에 제가 못하거나 되게 기회가 좋고 잘 협업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어떤 이유에서 틀어지게 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으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 해서 엄청 저 자신을 되게 못살게 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결과가 올지 아니면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른다. 한번 기다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대 핑계를 대고 게을러지고 할 걸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너무 저를 못살게 굴지 않고 있어요. 그게 30대와 40대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최선을 다했다가 다르잖아요. 대표님이 얘기하신 최선을 다한 게 어느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걸 다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데 과연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랑 비교하고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과 저를 같은 선상에 놓지 않아요. 오로지 과거의 나와 그리고 지금의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저한테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더
덜 벌어도 원하는 걸 좀 덜 하게 돼도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30대에는 자책을 했고 40대에는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되던가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사실 이 생각의 차이가 한 끗인데 이 작은 생각의 차이로 시야의 확장도 커지고 놓칠 수 있었던 기회도 놓치지 않게 되고 소소하게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냥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뭐 즐거운가 즐겁지 않은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괴로운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쁘지만 즐겁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 맞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되게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40대 분도 계시고 50대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20, 30대 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대표님의 30대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거 제가 강의하거나 모임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부자가 돼요.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높게 봤던 거기에 어차피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다 가정이니까 잘 견디고 거기에서 만나면 된다. 나를.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게 성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시기로 하셨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다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길을 집중도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진다. 이 원칙으로 한번 끝까지 성과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가능성 기회 놓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너무 하나에 매몰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애 키우던 아줌마가 올 수 있나 생각을 하면 제가 했던 거 중에 성과가 났고 잘할 수 있는 걸 미친 듯이 반복했어요. 뿌리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낸 걸 미친 듯이 반복해서 거기서 이제 끝을 봐보는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님 뿌리는 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세팅들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알게 된 외도민 공유숙박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치를 올리려고 애를 썼죠.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했고 이거를 되게 심도 있게 깊게 파고 가서 수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 나름대로 찾아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부동산 경매 좀 하다 갭투자 좀 했다 지식산업센터 좀 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집중도 있게 하나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성장을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다양한 기회가 이것저것 많은 걸 넓게 알아서라기보다는 집중했던 하나의 아이템에서 깊게 파다 보니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